네, 오늘 첫 데뷔 앨범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정용화 씨를 불러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정용화 씨. 첫 데뷔 앨범으로 멋지게 데뷔했던 정용화입니다. 이번에 앨범이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지금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? 마일리지라는 곡을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. 이번에 데뷔 앨범 나오셨는데 앨범을 소개 잠깐 짧게 해주신다면? 이번 데뷔 앨범은 많은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뜻깊은 앨범을 만든 것 같습니다. 양동근 씨와 지금 마일리지를 촬영하고 계신데 촬영 컨셉이 어떻게 되시는지? 글쎄요? 편안하고 재미있는, 위트있는 그런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 또 방송용의 첫 게스트셨잖아요. 좀 지금 방송용이 굉장히 핫합니다. 요즘 방송용에 대해서 어떻게, 혹시 지금도 시청하고 계시나요? 무슨 질문을 그런 걸.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. 앞으로도 쭉 사랑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정용화 데뷔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근데 용화 씨, 성대모사가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인기더라고요. 용화 씨가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. 성대모사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세요. 다음에 제가 지금은 고갈돼서 다음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또 촬영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팬분들,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방송용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네, 정용화도 그리고 CN블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정용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